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구 김한정입니다. 지금 청와대 전 조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식사도 안 하고 업무도 안 보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 뜻은. 그런데 지금 그 이대로 관제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저 엊그제 청문회에서 경호실에서 관제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을 못 만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관제에 올라갈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오후에 이미 전원 구조가 오보였다는 게 드러났고 테레비 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테레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주 급반전이 돼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을 안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5시 조금 넘어서 모시고 중대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떨어져 있어서 서면보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죠. 도대체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때 저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이에요. 네, 안보실장이 전화보고도 하고 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요 똑같은 사람이 증언입니다. 일요일마다 청와대 프리패스로 들어와가지고 문거리 3인방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서 인사만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누가 비서실장입니까? 저는 그런 일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밖에서는 왕실장이라고 그러고 기춘 대원군이라 그러는데 이런 문가리 3인방 눈치를 보고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면서도 몰랐던지 뭐 그런 사실만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만 하면 무능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저 애들 저렇게 빠져가는데 왜 청와대는 가만히 있냐 국가는 가만히 있냐 했을 때 비서실장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 돈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금 이것이 팩트다고 당일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줄줄이 시간대별로 전화보고 무슨 서면보고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이거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알리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구조하라고 해경청장한테 지시도 하고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는 동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대통령이 연락이 두절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보고서가 다 갔고 또 통화한 안보실장이 있고 또 통화한 저희 고용복지수석이 있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자세로 40년 공직생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시호 정인, 연세대학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죠? 네.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네. 제가 이게 참 인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말하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지원하던 지망하던 학교가 연세대학교였습니까?
네. 그게 갈 만한 실력이 된다고 그때 학교에서 평가받았습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상중하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였습니다. 지금 참 저도 이 옮기기가 어렵지만 인터넷에 성적표가 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 저는 이런 성적으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나 졸업생들이나 또 지금 재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운동 특기생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볼 때도 있었고 아마 그런 영향이 있죠. 고등학교 때의 승마 실력으로 각종 대회 입상한 성적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나 또 전국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갈 만한 성적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저희 때는 위정하면 안 됩니다. 네, 안 합니다. 저희 때는 승마로 국제대회 나간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상 타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운전하셨던 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제가 그 운동할 때가 고등학교 때쯤이라 어떤 분이 운전을 해주셨는지. 그 운전하신 분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7년 11월 달에 우리 장시호 씨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장시호 씨 아버지가 네. 연세대학교 학교에 높은 분을 만나가지고 입학을 상의를 했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입학하는 날 하는 해 하필이면 그동안에 승마 단체 종목만 특기생으로 봤던 그런 학칙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연대 갈 때 저 말고 또 하나의 승마 특기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예. 김한중 의원님.